안녕하세요, 곰돌이 용달입니다. 여러분, 게임이나 영화 또는 만화 속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현실에서 솔직히 말해서 가능하진 않죠. 아, 일단 뭐 불을 던지는 건 둘째 치고 불을 공중에 띄우는 것도 사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뭐 생각해보면 항상 불은 어딘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, 그쵸? 근데 오늘 제가 아주 놀라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불을 공중에 띄우는 실험인데요, 그럼 바로 여러분께 그 실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재료는 또 굉장히 간단합니다. 볼펜, 라이터, 가위, 그리고 소세지까지 있으면 실험 준비 끝입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도 안 만들어 봐서 잘 몰라요. 그냥 해보는 거예요. 자, 일단 여러분 이렇게 라이터가 있죠. 이 친구를 감싸고 있는 이 뚜껑을 열어줍니다. 얘는 이제 가위로 열면 편해요. 이렇게 뜯으면 일단은 1단계 끝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볼펜을 준비해 줘요. 이 볼펜도 이렇게 뜯어보면 잉크가 있거든요. 네, 바로 이 녀석. 얘 때문에 이제 볼펜이 필요한 거예요. 그 외에는 다 버려주도록 합니다. 네, 이 친구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. 오! 그 다음에 라이터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가스가 나오는 노즐이 있어요.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가스가 나옵니다. 참고로 지금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, 가스가. 펜 잉크를 여기 노즐에다 이렇게 묻혀줍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자, 이렇게 잉크가 라이터 가스가 나오는 부분을 감쌌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켜기만 하면 끝입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자, 그럼 여러분께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시다. 3, 2, 1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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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불이 공중에 떴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와! 뭐야? 잉크를 좀 보충해 볼까요? 자, 다시 해볼게요. 네, 여러분, 이번에는 불이 좀 세게 나오게 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, 정말 큰 불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크다, 너무 커, 너무 커, 너무 커. 잠깐만, 너무 큰데. 너무 커, 너무 커. 아니, 어떻게 불이 공중에 뜨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게 진짜 불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고자 막 종이랑 나무젓가락을 한번 태워볼 거예요. 네, 바로 해볼게요. 오! 깜짝이야! 좋아. 짜잔! 자, 순지가 익었고요. 먹어볼게요. 도대체 어떤 원리로 불이 공중에 뜰 수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구글이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기 전에 보이지 않는 기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슐리렌 장치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. 자, 과연 이 슐리렌 이미지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
불이 공중에 뜰 수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점성이 있는 잉크는 부탄가스가 나오는 노즐 구멍을 좀 더 작게 만듭니다. 그렇게 되면 부탄가스가 나오는 속도는 평소보다 증가하게 되죠. 부탄가스가 느려지는 구간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 따라서 불이 평소보다 높은 위치에서 붙게 되는 것입니다. 단순히 이 두 개의 영상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. 가스가 나오는 속도가 큰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죠. 네,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